2K야 컴온.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a. Good morning everybody, I'm Dr. K야. 5월 9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만기일인데요. 방송이 좀 중간에 사고가 있었어요. 그래서 다시 접속했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장 시작했으니까 바로 시장상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참 매끄럽지 못하네요. 죄송합니다. 뭘 찾는가 하면요, 시계 찾아요. 시계가 안 나와. 이지 마음대로 해요. 그죠? 이게 라이브 아니겠습니까? 그죠? 야, 빨리 좀 나와라 시계. 왜냐면 시간 되게 중요해요. 자, 일단 장 시작 했고요. 코스피는 0.38 퍼센트 하락, 코스닥 0.24% 상승 출발했습니다. 전일 코스피는 적절하게 좀 땡겨서 마무리한 반면에 코스닥은 낙폭 더 키우면서 끝났거든요. 그래서 오늘 일단은 코스닥이 반등을 조금 하면서 시작하는데 끝까지 좀 가져왔으면 좋겠어요.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상당히 힘들 거 아닙니까? 저는 동병상련. 어려워. 우리 장모님 이름이 상년인데, 이 발음 좀 이상해. 그죠? 동병상련. 그죠? 이심, 전심. 자, 포트폴리오 나쁘지 않아요. 유한양이 이거 어저께 팔았어요. 뭘로 바꿨다? 자, 셀튼 헬스케어로 바꿨습니다. 이제 전면으로 와. 이렇게. 그리고 어저께 포트폴리오 좀 변화했었어요. 삼성 SDI 차익 실현하고요. 삼성 SDI 1.26 빠지네. 어저께 차익 실현했거든요. 뭘로 바꿨다? 신세계로 바꿨는데 신세계도 좀 빠져 시작하네요. 아 참. 그러나 상관없습니다. 자, 적당히 SDI는 챙겨 먹었고요. 하이닉스는 더 들어갈랍니다. 자, 셀트리온 1.95 올라간다. 예야. 퍼펙트. 고인님 좋아 죽겠죠. 환수님도 뭐 좋죠. 환수님도 그죠. 태수님 반갑습니다. 처음 뵙는 것 같네요. 셀트리온 물량 늘리기 프로젝트 한다 그랬습니다. 성공적으로 가고 있어요. 자, 셀트리온을 몰릴 수 있는 요인들이 몇 개 있거든요. 실적도 어저께 발표했습니다만 그죠.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속된 표현 좀 쓸게, 맛이 가잖아요. 그러면 제약바이오의 가장 큰 축이 뭡니까? 셀트리온하고 쌈바 아닙니까? 쌈바. 옛날에 한 20% 먹고 그랬는데 쌈바 쳐다를 보지 마라 그랬습니다. 셀트리온으로 반사익 올 수 있다. 그것도 지금 좋은 거예요. 셀트리온. 그렇죠? 셀트리온 헬스케어 더 좋아요. 사실은 셀트리온 헬스케어로 엎어 쳤어요. 셀트리온 제약 팔고 신라젠 팔아라 그러고 일로 엎어 쳤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전일 매수 단가 근처까지 왔어요. 모양 보십시오. 모양. 이게 강한 장대양봉 상승 이후에 적절히 눌렸고 이게 더 치고 갈 가능성 높아요. 신라젠 하고 볼까요? 신라젠 0.16 오르고 그죠? 셀트리온 제약 0.69 오르는데 셀트리온 헬스케어 1.09 오르네요. 더 잘 갈 겁니다. 그죠? 셀트리온 퍼펙트입니다. 퍼펙트. 22만원에 던져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21만 2천원에 사고 20만 5천원에 산다 그랬어요. 그대로 실행에 옮겼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작전 성공. 기쁩니다. 오늘 풀타임 방송할 거예요. 오늘 장 끝날 때까지 방송할 겁니다. 자, 신세계는 주도주기 때문에 따라 들어가야 돼요. 그죠? 어떻게 샀어요? 여기 샀어요. 조금 빠지는데 상관없습니다. 아니, 이 정도면 양호한 거 아닙니까? 그죠?
시장 개떡인데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 오늘 조금 표현이 거칠어요. 원래 닥터케인 좀 젠틀하지 못해요. B급 감성을 가졌어요. 시장이 개떡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때문입니까? 미국에 그죠? 트윗 하나 날리고 하면 개판되는 게 지금 우리 현실인데 짜증나지 않습니까? 짜증나요 솔직히. 그런데 양호해, 그죠? 양호합니다. 포트폴리오 양호. 아모레퍼스픽 이런 거 들고 가야 돼. 아모레퍼스픽 신세계, 중국 면세점, 중국 관련되어 있는 화장품, 그 다음에 전기전자, 삼성전자 좀 시들시들할 상황이잖아요. 왜? 폴드폴, 아 발음 이상해. 폴드블, 아 발음 안 좋네. 폴더블 폰 안 좋지 않습니까? 그럼 하이닉스가 반사이익 가질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셀트리온 들어갔어요. 잘 가네요. 그죠?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박아버렸어요. 그죠? 셀트리온 헬스케어 나쁘지 않아요. 괜찮습니다. 두 개 같이 들고 가는 적 잘 없는데 괜찮아 보여요. 셀트리온 원래 들고 왔던 거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좋기 때문에 들어갔어요. 어저께 무료방에도 많이 날려들었어요. 그렇게 힌트 주면 셀케 봐라 셀케 봐라 하면 알아서 따라 사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일일이 입에다 안 넣어드립니다. 이제 너무 그렇게 했더니 고마운 줄도 몰라 하는 것 같고요. 그죠? 그렇게 안 해주니까 삐져가지고. 그죠? 채팅 다 보면서 인사 한마디 안 하는 사람 많잖아요. 입에 안 넣어드립니다. 이제 힌트만 드릴 거예요. 프리드마 알겠지? 입에 안 넣어줘. 이제 힌트만 줄 거야. 매너가 많이 부족한 사람들이 많아 내가 보기. 자 위닉스 이거 되게 사람 아 짜증나게 하는데요. 그죠? 우리 잘 들어갔거든요. 여기 들어갔는데 대박 가더니 훅 쳐졌는데 이거 안 던져요. 공기청정기 공기가 뭐 좋아지겠습니까? 환경이. 그죠? 위닉스 대중적인 제품인 걸로 알고 있어요. 실적도 좋아요. 안 던집니다. 대주주 판다고요? 그래도 갈 놈은 다 가요. 눈치가 있으면 알겠지. 브리드마 그거 관심 가지라고 차트 다 올려줬는데 아 차트 딱 공부를 안 했으면 좋은지 안 좋은지 모를 거 아니야. 공부를 했으면 이렇게 딱 해가 관심 있게 봐라고 딱 올려주면 아 밑에 이평선 다 깔아놓고 장대 양봉이고 선 딱딱 꺼주면 지지저항 여기 깨지면 던지고 여기까지 목표치 가져가라. 그거 못 알아먹으면 안 되는 거지. 그지? 누워서 그냥 밥을 넣어달라 해야지 그런 것 같으면. 프리드민 다 알아보잖아 그렇게 해도. 그지? 자유가 프리덤이에요. 방금 매수했대. 방금 해도 뭐 방금 해도 올라가면 뭐 올라갈 거 천지잖아. 채팅에 어저께 신나게 날려줬어. 어저께 몇 번 날려줬어. 다 날려줘 솔직히. 셀트리온 잘 바라고 셀트리온 헬스케어하고 잘 바라고 셀트리온 올라가잖아. 어저께 채팅 봤다 안 봤다. 셀하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그럼 갈까요 안 갈까요? 무슨 말이 간단한 말 아니냐. 이거 차트 이렇게 딱 해가 두 개 딱 떠가지고 딱 보내줬는데. 아 오늘 바이오가 벌게요. 화장품 괜찮아요. 그죠? 지금 옆에 보고 있는데 이거 잠깐 우리 채팅 좀 날려드리고 자 유료 채팅방도 운영하고 있고요. 무료 채팅방에도 날려드려요. 신세계가 좀 빠지네. 자 오늘 어차피 풀타임 방송할 거니까 좀 편안하게 할게요.
서두른다고 뭐될 것도 없어요. 그냥 천천히 그냥 지켜봅니다. 우리 포트폴리오 양 와거든요. 뭐, 안달할 거 하나도 없어요. 천천히 하면 됩니다. 자, 오늘이 만기일입니다. 만기일이기 때문에 상당히 변동성 좀 있을 수 있는데, 닥터K는 그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지금 주말간에, 휴일간에 뉴스가 나왔어요. 북한 미사일 쏘고, 정확하게 정정하겠습니다. 발사체. 미국에서도 그렇게 인정하고, 그런데 꼭 우리나라 그당 하나 있잖아요. 이상한 당. 거기에서는 그거 꼭 미사일인데 왜 숨기냐고 지랄병을 하고 있는데, 아이고. 거칩니다. 아니, 대한민국하고 북한하고 통일이 돼야 우리나라 좋은 거 아닙니까? 싸워야 좋겠습니까? 일링님, 반갑습니다. 그래서 주말간에, 아, 저 휴일간에, 그죠? 들어왔기 때문에 뉴스가 막 발생했기 때문에 오늘 만기일에 대한 포지션을 급격하게 바꾸기 힘들 겁니다. 그죠? 무슨 포지션을 갖고 있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거 눈에 보이는 거다 아니에요. 그러나, 그죠? 포지션 변경하려면 시간이 좀 필요한데, 외국인이 현물을 자꾸 사들어오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내일까지는 적당히, 아, 좀 견딜만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만기일 지나고, 포지션 어느 정도 딱 만들고 난 다음에, 만약에 외국인이 현물을 막 던지고, 변동성이 막 이제 나온다 싶으면, 그때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닥터케인 뭘 생각하고 있다? 15일, 15일, 이번 주말까지 날짜도 어느 정도 매치되고 위로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미국에서 중국하고 같이 무역 협상 타결 뭐 이런 거 뉴스 넣으면 싹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거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현재 오늘은 기관 외국인 코스피 시장에서 다 매도 넣고 있는데요. 야, 오늘 변동성 좀큰 날이기 때문에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선물로는 붙들어 놓고 있고, 너무 세게 안 빠지게 붙들어 놓고 있고, 0.41% 하락. 그리고 코스닥은 0.18% 상승. 맞죠? 진짜 짜증나요. 제가 정치 이야기 잘안 하는데요. 정치에도 관심 많아요. 닥터케이 국회의원 한번 나갈까요? 여러분들 찍어 주실래요? 몇표 나오겠습니까? 구독자가 2,300명 정도 되니까 그 안티도 구독 안 푸른 것 같아. 왜냐하면 방송 올리자마자 바로 싫어요 꼽히는 거 보니까 안티 한 500명 있다 보고, 500명 너무 많나? 한 300명 있다 보고. 그러면 팬들이 한 2,000명 중에 한 500명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죠? 500표 나올라나? 응. 아니, 정말, 국민들에게 외면 당할 짓만 골라서 하고 있어요. 그죠? 여기 경상도입니다. 저, 말투 들어보면 아시죠? 저 경상도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들, 제가 비교적, 표준말 써서 그렇지요. 저 경상도입니다, 경상도. 경상도면 무슨 당? 빨간 당 아닙니까, 원래. 그죠? 근데 별로 안 좋아해요. 별로 안 좋아합니다. 자, 프로그램 매도세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코스피 350억 규모, 코스닥은 30억 규모 매도 나오고 있고요. 자, 큰 전광판 보면 뭐 울긋불긋합니다. 포트폴리오. 야, 셀트리온 2.68 가. 예, 야오. 퍼펙트. 야,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2.3 가. 예, 야. 딴거 빠지는 거 상관없어. 일부 물량 들어갔습니다. 일부 물량. 하이닉스 이거 실컷 먹고 다시 들어간 거고, 이거 그냥 상관없어요. 나머지 사이드니까 그냥 지켜봅니다. 자, 퍼펙트하게 기르는 게, 올라가는 게더 중요해, 지금. 그죠? 그리고 닥터케이 타이틀 확실하게 걸었어요. 셀트리온 매일 전략 제시 방송이라고 타이틀 걸었습니다. 퍼펙트하게 들어가고 있어요. 자, 유료방 홍보 한번 하겠습니다. 50만원입니다. 아까워하지 마시고요. 같이 하시죠. 실시간으로 다 날려드릴게요. 아시겠죠? 자, 지금 코스피 시원찮아요. 그죠? 그 와중에 제약바이오가 불을 뿜어요.
셀티리온, 갑자기 어저께 셀티리온 헬스까지 들어가자 그랬어. 어저께. 그죠? 셀트리온 제약하고 신라젠 던지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로 가자 했잖아요. 더 많이 가니까 성공 아닙니까? 그죠? 성공이에요. 자, 안 보이시던 분들, 보이시는 분들 좋습니다. 그렇게 서로 인사해요. 반갑습니다. 하루비님 반갑습니다. 시장 개떡같은데 울긋불긋해요. 빨간색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심하게 빠진 것도 없어. 2% 빠진 거 있고 뭐 두 개 2.6 올라간 거 있으면 됐지 않습니까? 그죠? 됐어요. 그냥 그만 하다는 겁니다. 시장이 별론데 잘 선방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셀트리온은 그냥 가고 있어요. 더 들어갑니다. 퍼펙트한 전략 제시하고 있어요. 셀트리온 방송들 앞에 한번 폴드 했습니다. 한번 쫙 둘러보십시오. 닥터케이가 제시한 내용 거의 퍼펙트입니다. 셀트리온. 그래서 유료 가입하신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죠? 왜? 앞에 방송 다 녹화되어 있거든요. 헬스케어 짧게 갈 수 있어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짧게 갈 수 있습니다. 셀트리온보다 모양 더 좋아요. 닥터케이는 기본적 분석보다는 기술적 분석하는 사람입니다. 기본적 분석 제가 해드릴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박사예요. 박사. 그죠? 여러분들이 더 훨씬 더 잘해요. 저보다 기본적 분석은.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게 없어요. 그죠? 그럼 전 뭘 알려드린다? 타이밍. 사야 되는 타이밍인지 팔아야 되는 타이밍인지 그거 말씀드린다고요. 그러면 된 거 아닙니까? 그죠? 그게 더 어렵거든요, 사실은. 화장, 뭐야, 이거. 면세점 왜 두드려 맞고 있지? 자, 이렇게 보시면 오늘 뭐 폐기물 쪽으로 약간 강세. 남북 경협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남북 경협 뭐 그만. 그죠? 꼭대기에서 잘못 따라 들으면 큰일 나요. 조비, 경롱 이런 거 꼭대기에서 잘못 따라 들으면 큰일 납니다. 수소차 이거 좀 가자. 일진다이아 힘들게 하지 말고 5G 신세계 하나 조금 시원찮고요. 하이닉스는 그냥 뭐 적당히 들어갑니다. 이거 바다닥 그리고 싶은 생각 별로 없어요. 주도주입니다. IT 전기전자가 주도주예요. 지금 시장이 안 좋아서 두드려 맞고 있는 거지. 그냥 적당히 들어갑니다. 하이닉스. 자, 셀트리온 가면 돼요. 자, 위험한 구간 약간 벗어났어요. 어저께 좀 위험했어요. 사실은 어저께 밑으로 쳐졌으면 곤란했는데 다행히 양호한 구간을 올라가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마찬가지고요. 아무리 퍼스픽 들어갑니다. 이거 우리 저점 매수 퍼펙트하게 했거든요. 와이솔 5G니까 이거 들어가고요. 위닉스 공기청정기, 일진다이아 수소차 이렇게 골고루, 그죠? 골고루 상품 잘 구성해 놨어요. 자, 그러면 외국인 형들이 좀 사주는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죠. 먼저 그 이전에 좀 진정하겠습니다. 기분 좋아가지고 조금 업된 것 같은데요. 제가 감정 표현에 좀 솔직해요. 잘 울기도 하고 기분 좋으면 확 하고 좋을 정도는 아닙니다. 그죠? 감정에 솔직한 사람이에요. 닥터케이 가수 출신이기 때문에 감정이 풍부합니다. 자, 시장이 안 좋아요. 0.43% 하락 중입니다. 기관에 쌍끌이 매도 나오고 있어요. 자, 코스닥도 다시 처지고 있고요. 0.09% 상승 중이긴 하나 아직까지는 외국인 매도세 300억 규모이니까 그렇게 크진 않는데 오늘 만기일이거든요. 만기일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장이 한가하다. 자, 크게 관계없는 게, 자유야, 크게 관계없는 게, 종목을 꼭대기에서 안 들어갔으니까 걱정해주는 마음 잘 알겠고, 상승 강하게 했고, 눌림목 충분히 줬고, 여기 들어갔는데, 이게 이제 여기 깨진 게좀안 좋긴 한데, 밑으로 폭 나가기보다는 좀 왔다 갔다 하다가 한번더 이슈 넣으면 괜찮아 보이기 때문에 안 던집니다, 이거. 그냥 들고 갈랍니다, 이거. 수급보다 물량이 많다. 자, 경제적 자유님은, 전자계통으로 근무하고 있어요. 이렇게 우리는, 서로서로 전문 분야에 대해서 서로 의견 공유하고 그럽니다. 땡큐. 그래서 꼭대기 안 따라가잖아. 자유야. 꼭대기 안 따라갔다잉. 그래서 눌렸을 때 들어갔다고. 자, 이제 그래서,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 물량 좀 풀릴까, 안 풀리겠냐? 그렇게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 거고. 근데 오늘 나쁘잖아. 잠깐만. 여기. 웅진코인 빠지고 있고요. 일신산업, 여기 올라타고 있고요. 위닉스. 잠깐만. 아까 제가 똑바로 이야기한 거 맞죠? 근데 차트를 딴거 열어놓지 않았죠? 맞죠? 위닉스 열어놨었죠? 위닉스도 상승하고 있고. 비교적 이제 밑에 것들은 별로 관심 없어요. 좀더 처졌기 때문에 승부 걸어볼 만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5G가 불을 뿜네. 와이솔 너도 가자. 이거 여기 사가지고 여기까지 간거 놓쳐가지고 지금 차익 실현 안 해가 욕심을 좀 부려요. 요새 닥터K가 10% 이상 먹고 이러면 그냥 적당히 끊으면 되는데 한번 눌려주고 한번더 치고 가는 거 그거 먹으려다가 많이 토해냈습니다. 아. 반성하고 있어요. 평소 닥터K 탑지가 않아요. 욕심 부려가지고 많이 토해냈습니다. 일진다이아도 그죠? 여기서 사가지고 끝내주고 갔는데 이거 한번더 치고 가면 더 먹거든요. 욕심 부려가 다시 원위치 비슷하게 왔고요. 아, 이것도 여기서 사가지고 10% 이상 먹었었는데. 아, 그러나 안 던집니다. 주도 업종 테마주 군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승부 겁니다. 그냥 하이닉스 여기 7만원권 정도, 7만 6천원에서 7만 7천원 정도 여기 안 깬다면 크게 무리한 상황 아니다 생각합니다. 셀트리온 요거 뚫고 올라가야 돼. 21만 천원권 여기 강하게 뚫고 올라가면 22만원권까지 노립니다. 일단 첫 번째 목표치 22만원 노립니다. 이것도 퍼펙트거든요. 분석 헤더링 방송 있어요. 날짜가 딱 매치된다 그랬어요. 어떻게? 자, 여기 대충 여기부터 보면 15일인가? 아, 18일 맞다. 18일. 여기 안 바꿉니다. 18일입니다. 그러면 9일 정도 조정받으면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죠? 절반이니까 9일입니다. 그래서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다 그랬어요.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럼 피보나치 한번 적용해 볼까요? 이거 고급이에요. 고급 이런 거잘안 알려줘요. 피보나치 618 인근까지 딱 왔잖아요. 올라갈 수 있다 했습니다. 올라갑니다. 잘 모르겠다. 주식 기초 강의 안에 다 있으니까요. 동기간 법칙, 피보나치 이런 거 찾아보십시오. 닥터K 다 구독 안 눌렀으면 구독 누르시고요. 재생 목록에 들어가시면 주식 기초 강의 있습니다. 그쪽에 가면 다 있어요. 셀트리온 일단 양호. 셀트리온 헬스케어 모양 더 좋아요. 이것도 78,000원, 79,000원까지 노립니다. 이거 다 받쳐놨잖아 밑에. 외국계 매수세 들어오고 있네요. 셀트리온 오늘도 들어오고 있어. 메릴린치도 들어오네. 그죠? 저항권을 갭으로 띄워놓으면 좋다. 좋은 겁니다. 자, 저항받을 만한 자리에서 받고 있어요. 세게만 밀리면 돼, 세게만. 아모레퍼시픽 1차 목표치. 아모레퍼시픽 22만원 1차 목표치, 23만원 2차 목표치. 아시겠죠? 여기서도 약간 욕심냈어, 그러니까. 한번더 치고 가면 더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여기 목표치 가졌는데 우리 여기서 잡았거든요, 요날. 그죠?
욕심 버리도록 하겠습니다, 힐링님. 아, 요새 욕심 부려가지고요. 아, 먹은 거 많이 토했어요, 진짜. 그냥 평소대로 적당히 먹어가면서 절반 끊고 내려오면 더 사고 더 사고 이랬으면 사고 팔고 사고 팔고 했으면 훨씬 잘하는 건데 저한테 그렇게 배웠던 분들은 그렇게 하고요. 제가 그렇게 못했어요. 이번에 반성 많이 했습니다. 진짜입니다. 아, 욕심 자꾸 부리면 안 돼요. 사람이 욕심 제어를 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게 최고 힘들어요. 자, 하이닉스 외국계 계속 매수 들어오고요. 셀트리온. 자, 최근에 빠질 때 매도 나왔는데 전일 기관 매수세 들어왔고 오늘 외국계 매수세 좀 들어온 것 같고요. SDI가 왜 아까워요? 못 샀습니까?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아먹었습니다. 어저께 팔아먹었어요. 빠지네요. 탁월한 선택 일단. 그죠? 어저께부터 마음 먹었거든. 챙겨 먹기로. 그죠? SDI 못 들어왔습니까? 어쩔 수 없죠. 딴 걸로도 먹으면 돼요. SDI 눌리면 들어갈 겁니다. 여기 딱 최상위에 있어요. 유한양행 지지부진해서 던져버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로 갈아탄 전략 좋았죠 뭐. 그죠? 그렇게 그렇게 할 줄 알아야 돼요. 이거 약간 손실이었거든요. 브루스권에서 손실로 막 마무리했습니다만 그게 미련 안 가지고 센 놈으로 갈아탔습니다. 이 도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손절한 거 브루스 나는 거 아닙니까? 얘는 못 가고 있어. 유한양행이는. 그죠? 자, 사람마다 종목을 제가 개별적으로 맞춤으로 해드렸기 때문에 전체 큰 포트폴리오는 SDI 던지고 유한양행 던지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갈아타자 한 겁니다. 그리고 다른 분이 신라젠하고 셀트리온 제약 갖고 있는 분들 한 분 있는데 그분 던지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로 엎어치라 한 거고요. 맞춤형으로 전략 제시하고 있어요. SDI 모은 거 왜 토해요? 아, 조금 더 빠져가지고 어저께 안 던졌어요. 다 먹을 수 없어요. 먹은 거 조금 토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뭐. 다 먹으면 우리 빌딩 사기예요 전부 다. 아유, 그건 그렇고 더 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거 먹었던 거 이거 잘 챙기고 10% 이상씩 다 먹었던 건데 아 많이 토해 내가 짜증나요 정말. 아모레퍼스픽 그죠? 이거 그냥 퍼펙트하게 잡았으니까 들어가면 되고요. 외국인 매수세 들어옵니다. 신세계 외국계 매도 좀 넣으네. 아, 여기서 추가 상승 넣기를 좀 기대했는데 시장이 안 좋아서 그래요. 여기만 깨면 별 무리 없다. 31만 4천원 정도 안 깨고 여기 241과 60의 지지권이기 때문에 반등할 수 있다. 일단 그렇게 기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셀키로 갈아탔으니까 됐고요. 신세계 일부 물량 들어갔기 때문에 별 무리 없고요. 일진 다이아. 와, 참 징하다 징해. 기관 계속 관심 있어요. 그죠? 조금 왔다 갔다 할 수 있겠으나 이거 수소차 한번 또 템 한번 들어오면 나쁘지 않으니까 이거 들어가 갈랍니다. 안 던져요. 와이솔 재반등 시도 나오죠. 오늘 5G 괜찮아요. 뻘게 5G 어떻게 이렇게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오늘 뭐가 강하다? 제약바이오와 5G네요. 그냥 간단하게 수소차도 뻘긋뻘긋해질라니까 일진다야 이거 상관없고요. 오늘은 제약바이오 그 다음에 5G 그 다음에 수소차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화장품 비교적 양호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누가 이렇게 무료로 날려드립니까? 무료방에 본적 있어요? 저 무료방 하나 반까지는 아니고 저한테 문자 왔더라고요. 종목 상담, 아, 종목 추천 해드릴 테니까 관심 있나요? 그래서 네, 보내주세요 했는데 2천짜리, 3천짜리 이런 거 추천합니다. 꼭대기에서. 야, 참. 그러니까 물리죠. 설사 간다 칩시다. 하고 난 다음에 대번 밀리고 하는데 그못 던지면 안 되는데요. 그런 걸 추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욕들어 먹는 겁니다. 유료방. 그죠? 가서 수익 났다는 사람보다 실패했다는 사람들 더 많은 상황 아닙니까? 회비는 연락이 비싸게 받아요. 100만 원 넘어요, 회비. 실력으로 검증하겠다고 한번 발악했는데 한번 볼게요. 어떻게 됐는지. 가긴 갔네. 야, 근데 이 꼭대기 사라 그럽니다. 밑으로 빠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바다다 그린 거 하고 싶으시면 옵션 하라고요. 볼까요? 오늘 지금 자 시장이 빠지니까 콜 옵션은 마이너스 38% 40% 60% 이렇게 빠지고 있고요. 풋 옵션은 20% 30%씩 오르고 있습니다. 끝내주는 거 하고 싶으면 옵션 하면 돼요. 옵션. 더블도 막 나오고 그래요. 오늘 만기일입니다. 만기일. 콜 옵션, 아작, 풋 옵션. 조금 상승. 시장은 안 좋네요. 그런데 아. 셀트리온 잘 가네. 포트폴리오 뭐 적당히 가고 있으니까 크게 걱정은 안 되는데 아 지금 시장이 안 좋아요. 아침에 이거 어저께 꼽았던 게 그냥 바로 적중해 버리니까 되게 좋아가지고 막 아침에 조금 광분했는데 아 지금 시장이 안 좋아요. 그 와중에 셀트리온 안 빠져요. 빠질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오늘은 제약 바이오라 그랬습니다. 시장 대비해서는 양호해요. 시장 대비해서는. 시장이 0.5 빠지고 0.2 빠지고 있어요. 아, 코스닥 밑으로 더 처지면 곤란한데. 여기 그죠? 여기 저점 반드시 지켜야 돼요. 738 코스닥 그것도 그거지만 이거 올라타야 되거든요. 이평선 저항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그죠? 다 뭉쳐 있거든요. 이 밑으로 확 쳐져 버리면 코스닥 별론데. 자, 전일 여기 잘 지지했다면 오늘 주가 상승 나와야 양호한 상황인데 일단 밑으로 좀 조지고 있어요. 어저께 제가 얼핏 보기로 개인이 콜옵션 좀 사는 것 같았거든요. 한번 볼게요. 56억 샀죠? 오늘 다 작살난 겁니다. 이 56억 물타기 한 거거든요. 다 죽어. 그죠? 다 죽어. 왔다 갔다 흔들고 하다가 반등 나와도 넣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저께 제가 이거 봤거든요.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개인이 56억 딱 사길래 아씨 딱 이랬어 속으로. 그러면 아침에 분석 추가로 좀 처지는 이유, 이 콜옵션 조지려고 하는 것도 있다. 왜 오늘이거든. 오늘 만기일이. 그죠? 풋옵션 11억밖에 안 되잖아. 그죠? 일단 그렇게도 한번 예측해 볼게요. 일단 선물을 현물은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도 나오고 있는데 선물을 지금 현재 기관 외국인이 붙들면서 폭락까지는 안 나오게 현재 붙들어 놨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선물을 패대기를 확 치면서 밑으로 조져버리면 큰일 나요. 그렇게까지는 현지는 안할것 같은데 알수 없습니다. 지금 위험한 구간이에요. 저점 깨고 내려가면 안 돼요. 121선 여기 있죠? 여기를 깨고 내려가면 안 됩니다. 닥터K가 왜 지수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이야기 많이 하는 줄 알아요? 다른 사람들은 아마 이런 이야기 잘안 해줄 겁니다. 그죠? 왜? 상당히 고급이고 이거 시장 판단하는 거 알려주지 마라 그래요. 정말로. 왜? 이거 다 알아버리면 나머지는 그냥 수월케 알게 되는 거거든요. 쉽게 말하면 제 영업 비밀이에요. 이거 분석법. 근데 다 알려드리고 있어요. 그죠? 무료 방송에서 이렇게 지수 가지고 어디를 지켜야 되고 어디를 어떻게 해야 되고 기관 외국인 수급이 어떻게 돼야 되고 이거 콜옵션이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거잘 이야기 안 해줄 겁니다. 왜? 고급이에요. 고급. 무료로 알려드릴 내용이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들께 도움되라고 제가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물 옵션 제가 되게 오래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수 향방을 비교 잘 맞춰요. 지켜야 됩니다. 전일 저점 지켜야 돼요. 근데 코스닥은 그나마 낙폭이 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낮긴 해도 여기 앞전 저점은 지켜야 돼요. 와, 셀트리온 3.4 간다. 예, 야! 아. 이러니까 제가 흥분을 안할수 없죠. 와. 다 던지라 그랬습니까? 간다 그랬어, 분명히. 아,
시장이 개판인데 개떡인데 3.4 가고 어저께 엎어친 거는 2.5가 팔아먹은 건 보합입니다. 유한양행. 그럼 잘한 거 아닙니까? 이거 교체했잖아. 셀틴 헬스케어로 교체 딱 하고 난 다음에 올라가잖아요. 지켜봅니다. 앤드류님은 앞에도 한 4천만원 먹었는데 이번에 또 몰빵했어요. 야, 셀트리온 매수 전략 퍼펙트. 22만원 던지고 21만 2천원에 사고 20만 9천원에 사고 20만 5천원에 분할 매수 성공. 부럽습니다. 분할 매수 성공. 그죠? 21만 2천원에 처음 들어가고 20만 9천원에 두번째 들어가고 20만 5천원에 세번째 들어가고 플러스 아닙니까? 플러스. 자, 셀트리온 삼형제 중에 셀트리온 제약이 가장 안 좋다 그랬습니다. 가긴 가도 위에 저항권 다 있다고 지금 우리 에두님 이야기하죠. 이거 던져라 그랬습니다. 가지고 계신 분한테. 셀트리온 헬스케어로 박아라 그랬고 신라젠 던져라 그랬습니다. 갑니까? 밑으로 훅 쳐져. 그죠? 셀트리온으로 헬스케어로 박아라 그랬습니다. 성공. 퍼펙트. 그죠? 이게 훨씬 좋아요. 위로 열렸어요. 오늘 코스닥 안 좋은데. 그죠?
와, 더안 좋아, 지금. 근데 가네, 이거는. 시장이 안 좋아가지고 좀안 좋은 종목도 있는데요. 주력 종목들이 가고 있어요. 그러면 별 상관없습니다. 신세계 초기 물량 들어갔거든요. 더 쳐져도 나중에 추가 매수 내지는 적절히 조절하면 되고요. 하이닉스 냅둘랍니다. 그죠? 이건 냅둡니다, 그냥. 오늘 만기일이기 때문에 막판에 훅 들어올릴 수도 있고요. 일단 들어 갑니다. 시장이 안 좋아서 빠지는데요. 셀트리온. 오늘 양봉으로 박아야 돼요. 뭐다? 전부 다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전부 다 빠지면 지수가 어떻게 된다? 지수가 0.77 빠지고 있는데요. 1.5, 2.0 이렇게 빠져야 전부 다 빠지는 겁니다. 근데 좀안 좋긴 안 좋아요. 지금 코스닥도 밑으로 내려 꼽히고 있고요. 기관 외국인 쌍끌이 양대 시장에서 매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거 보고 계신 거 아닙니까? 그죠? 지금 해외 선물이 미국 선물이 안 좋다고 이야기하시잖아. 그죠? 이것도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 밑으로 처지면 이제 좀 곤란한 상황이 되거든요. 시장이 너무 안 좋아요. 지금 선물 포지션을 보면 외국인은 그냥 적당한 상황이고요. 아직까지 지금 포지션 변동 없어요. 개인하고 기관이 지금 붙었는데요. 제가 할걸 많이 해주시고 계시네요. 땡큐, 청록님. 환율 이렇게 체크해야 돼요. 지금 청록님처럼 이렇게 체크해야 됩니다. 평소에 제가 다 체크하는 부분들이죠. 환율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안 좋아요, 그러니까. 아, 참. 또 우리 종목이 워낙 뭐잘 버티고 있으니까 이안 좋은 상황을 체감을 크게 못해서 그러는데 지금 안 좋긴 안 좋아요, 전반적으로 시장이. 그럼 어떻게 된다? 가는 놈만 간다고요. 가는 놈만. 어떤 놈이 간다? 오늘 여기 제약바이오 셀트리온 삼행제가 강세고 시장이 안 좋아지니까 나머진 강세가 별로 안 보이네. 5G만 약간 강세고 아까하고 또좀 달라지죠. 자, 여기 보면 나머지 끝다 조져놓고 코스닥입니다. 코스닥 시총상위 나머지 끝 거의 다 조져놓고 셀트리온 헬스 하나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기 거의 다 조져놓고 셀트리온 올라가고 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올라가네. 이거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하면 안 돼요. 완전 악재 투성입니다. 절대 들어가면 안 돼요. 아, 이 셀트리온 형제가 힘을 좀 받으면서 이쪽으로 몰릴 가능성은 있어요, 현재. 아, 근데 장이 너무 안 좋아. 아, 참.
그냥 딴 게 필요 없습니다. 벌해요, 벌해. 벌었습니다, 그냥. 괜찮은 거, 5G 하나 괜찮아. 나머지는 다 별로예요. 셀트리온 삼형제 하나가 괜찮고. 이게 시장의 핵심입니다, 오늘. 그럼 정리를 하자면, 워낙 오늘 변동성이 심할 거기 때문에, 예측도 상당히 어렵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 조져버리면 시장이 낙폭이 엄청 심해집니다. 그래서 다 조지기보다는 살려둘 종목을 살려줘야 되는데 그걸 가지고 있다 이거죠. 셀트리온 헬스케어하고 셀트리온 가지고 있다 이거죠. 참 일진다에 많이 빠지네. 기관 외국인 선물은 하방으로 보고 있냐고요? 아까 말씀드렸죠. 외국인은 좀 전에 300개 풀어 쓰더니 확 던졌어요, 지금. 지금 현재는 기관이 사주고 있죠? 어떻게 사주고 있다? 강하게 사주는 거 아니에요. 개인이 던지는 거 그냥 받아주고 있는 겁니다. 그죠? 여기 강하게 올라갔었으면, 강하게 샀더라면 빠지는 게 아니고 올라가야 되죠? 근데 빠지고 있는데 기관이 선물 포지션 지금 많이 잡아놨죠? 반대로 많이 합니다. 기관은 현물 던지면 선물 많이 반대로 해요, 반대. 왜? 해칭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개인이 던지는 거 받아주고 있어요, 그냥. 그리고 선물 상황을 보자면, 외국인이, 그죠? 방향성 현재 크게 많이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샀던 거좀 던져주고, 샀던 거좀 다시 걷어들이고, 팔고, 이렇게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대체적으로는 하방 쪽으로 좀 잡고 있는데, 왜냐하면 현물을 많이 들어왔잖아요, 현물을. 현물을 이렇게 많이 사놨잖아요. 선물을 하방으로 좀 잡고는 있어요. 여기 보십시오. 3월 만기일 이후로 지금 현재까지 상황에 외국인 선물이 우리나라 좌지우지하거든요. 사면 올라가고요. 외국인이 팔면 빠져요. 밑에 많이 던졌다가 살짝 들어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 것까지는 일단 체크 해볼 만하고요. 지금 상당히 어려워요. 어렵고 코스닥은 스트레이트로 밀어버립니다, 지금. 그죠? 그래서, 코스닥 쪽에 있는, 테마주, 그리고 시총 상위에 있는 거, 셀트리온 헬스케어 정도 빼고, 많이 지금 밀리고 있는 상황이고, 반등해야 돼요, 반등. 반등 나와야 됩니다. 자, 풋옵션 대박 나오겠네. 야. 생각보다 대박 안 나와. 생각보다 대박 안 나와요, 이거. 그죠? 이 정도 상황 되면 제법 크게 나와야 되는데 13% 뭐 40% 이렇게밖에 안 돼. 자, 뭘 봐야 된다? 코스피 200 여기 지수를 베팅하는 거거든요. 278.14입니다. 그러면 277.5를 기준으로 하면 278 아직 안 왔죠? 콜옵션 나가리. 풋옵션은 여기는 280 밑으로 내려왔으니까 여기는 지금 여기 위로는 다 플러스 나고 있죠. 달성 내 가격 자 277.5는 아직까지 안 됐어. 아직까지 몰라요. 그런데 가능성 없지 않으니까 일단 플러스 그렇게 보시면 돼요. 밑에는 가능성 많이 떨어지니까 다 나가리. 아유 하는 폼이 한쪽으로 크게 안줄 폼이네요. 끌어당기면서 양쪽 다꽉 나올 가능성 높습니다. 끌어당기면 여기 있는 애들 많이 줄어들거든요. 여기는 다 꽝이고 여기 있는 애들도 꽝 만들면서 277.5, 280 여기도 그렇게 하려면 너무 많이 올라야 되고 277.5를 결제를 안 시켜주려고 할 가능성이 조금 있겠네요. 일단 그렇게 판단해 보겠습니다. 양쪽 다꽝 넣을 가능성 좀 있다. 옵션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세계 많이 빠지네.
총독님은 시장 분석력을 제법 가지고 계시네요. 경험 많으신 분 같아요. 대화하는 내용이 딱 수준이 있잖아요, 대부분. 아. 자, 오늘 풀타임 방송한다 했습니다. 풀타임 방송하는데 오늘 중요하거든요. 아래 위로 빨간 옷 입고 있는데, 아. 재밌는 이야기 하나 할까요? 팬티가 빨간 게 없어가지고 파란 거 입었어요. 그 대신 아래 위로 다 빨간 거 입었습니다. 뭐 집사람 홍군형을 좀 내야 되겠네. 빨간 팬티 많은데 오늘 준비 안 해놓고 뭐 했는 건 모르겠어요. 아, 위닉스 이거 진짜 애미기네 이거. 아, 아, 이거 뭡니까? 막 밑으로 내려 꽂혀요 지금. 아, 이렇다면 이거 먹고 있는 것들도 이게 관리를 잘 해야 되거든요. 이거 지금 안심할 타임이 아니에요. 청록님 감사합니다. 도움 많이 되셨다 이 말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 좀 전에 채팅방에 날린 내용대로 밖에서 이야기 한번 해보십시오. 와, 주식 되게 잘하시네요. 이야기 들을 겁니다. 그러면서 은근히 재사랑하는 겁니까? 그렇게 밖에서 이야기 해보시라고. 야, 미국 지금 선물도 빠지고 있고 환율도 지금 오르고 있고, 야, 상태 안 좋네. 오늘 만기일이니까 한 2시쯤 되면 결정 날 것 같은데? 이렇게 이야기 해보세요. 우와, 이러지. 아. 고스닥이 너무 밑으로 그냥 내려꽂혀요 지금. 아, 뭘 그렇게 패딩을 치고 있을까? 잠깐만요, 시장 한번 더 보고요. 밑으로 그냥 수직 낙하 중입니다. 그냥 스트레이트로 내려꽂아요 지금. 죽을 똥 살 똥 모르고 막 사는 거 보십시오. 이 시장이 위험한데 싸다 싶어서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야, 풀타임 방송하는 거 제가 좀 힘들 수는 있는데 되게 좀 즐거워요. 제가 참 주식, 아, 참 사랑하는 분야 맞긴 맞는 것 같습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지금 코스피 기관 외국인 매도세 나오고 있고요. 코스닥 나오고 있습니다. 와, 곤란한데. 자, 콜옵션 방향성 없습니다. 그냥 개인이 던지고 있고요.
오늘 옵션은 청산하는 날이기 때문에 질문을 우리 카톡으로 주셨는데 혹시 듣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답을 해드리긴 했는데 오늘은 뭐 별로 그렇게 개인이 어디로 몰린다 이거 별로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자, 콜 옵션 개인이 많이 사면 지수는 빠져요. 왜? 상방 베팅이기 때문에 반대는 누가 있다? 기관 외국인이 있습니다. 자, 주식 쌍초보 탈출 팁 10. 우리나라 주식시장 누가 자주 유지한다? 외국인이 자주 유지합니다. 선물로. 그죠? 주식 쌍초보 탈출 팁 11. 개인이 지수 상방 노리는 콜옵션 사면 지수가 안 가요. 주식 쌍초보 탈출 팁 12. 개인이 풋옵션 지수 하방으로 베팅하는 풋옵션 많이 사면 지수가 안 빠져요. 그것만 알아도 도움 되게 많이 돼요. 자, 무슨 상황이다? 어느 날 갑자기 개인이 풋옵션 막 200억씩 사는 날 막 들어옵니다. 50억. 그 다음날도 100억, 200억 사죠. 그게 바닥이에요, 거의. 그렇게 잡아내는 기법입니다. 왜? 선물 옵션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제로섬이에요. 상대편 계약자한테 이기거나 지거나 둘 중에 무조건 하나예요. 비기는 경우 없습니다. 거의. 주식은 좀 다르죠. 나도 조금 잘 사서 팔아먹었는데 그 사람도 좀 이따 잘 팔아먹으면 둘 다 승리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제로섬이거든요. 그게 선물 옵션이. 그 반대편 누가 있다? 개인 반대편에? 기관 외국인. 돈 벌게 해줄까요? 잘 그렇게 해주지 않을 겁니다. 아, 근데 일진다에 너무 많이 빠지는데. 아. 아, 뭐래요. 제약바이오. 셀트론 삼형제하고 헬릭스 스미스. 제약바이오가 조금 강세고. 그죠? 5G 약간 강세고 여기 내수라고 해놓은 거 이건 그냥 뭐 그죠? 그냥 우리 실생활에 그냥 필요한 그 회사들 그냥 뭉쳐놓은 건데 이건 뭐 별로 의미 없는 거고요. SDI는 어제 진짜 잘 던졌네. 3.35 빠집니다. 욕심 안 부리길 잘했어. 그리고 어저께 던졌던 유한양행 0.4입니다. 마이너스. 그거 던지고 셀트론 헬스케어 들어갔어요. 그리고 신세계 들어갔는데 신세계는 좀 두드려 맞고 있네요. 자, 코스피는 이렇게 보면 셀트리온, 삼바 이 정도 빼고 다 팔았고요. 카카오, 와 진짜 세 이거. 아모레퍼시픽도 그 와중에 빨간 건 있습니다. 코스닥이 지금 셀트리온 헬스케어 자, 바이오 쪽에 약간 빨간 부분 있고 하단 부위에 있는 닥터K가 바이오 군으로 올려놓은 하단 부위에 있는 것들은 별로입니다.
시장이 이제 반등 한번 하려고 조심스럽게 이제 반등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자, 지수 하방 패팅도 이제 할 겁니다. 인버스, 코덱스, 인버스 준비해 놓으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증권사에 한 번은 신청해야 됩니다. ETF거든요. 코덱스, 인버스를 매매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냐? 그렇게 딱 문의하십시오. 그러면 저번에 제가 키움에 물어보니까 잘 모른다 하더라고, 그 사람은요. 야, 참. 근데 한번 신청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하이닉스는 지키선 지키고 있기 때문에 횡보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 들어갑니다. 이거는 셀트리온 오늘 중요해요. 이거 적절히 조정받다가 20 1만원만 안 깨면 일단 양호입니다. 참 던지기도 못하고 그죠? 왜? 한번 딱 터치고 가가지고 위로 가면 이게 나쁘지 않거든요. 오늘 외국계 매수세는 들어와요. 셀트리온이 양호한 1분기 실적을 발표하면서 상승세다. 전년 동기 대비는 안 좋았는데, 전 분기에 대비해서는 91.6% 급증했다. 저번 분기 실적 되게 안 좋았거든요. 양호한 1분기 실적의 공신은 마진이 높은 램시마 SC의 공급 시작이다. 아이씨, 세팅을 헬스케어 좀 밀리죠. 아, 시장이 안 좋으니까. 그렇다고 참 던지기도 뭐 하잖아. 아, 일단 외국계 세팅을 헬스케어도 매수 들어오고 있어요. 자, 모양이 탄탄합니다. 세팅을 헬스케어 상승폭 많이 반납했는데요. 시장이 너무 안 좋아요. 플러스권 유지하는 게 어딥니까? 그죠? 조금 더 지켜봅니다. 시장이 안 좋은데 잘 가죠? 그 종목이 시장이 조금만 돌았으면 더잘갈 가능성 높아요. 그래서 들고 갑니다. 일단 좀 더. 아무리 퍼스픽 여기 60일권역인 여기 저점 우리 매수 단가 근처는 잘안깰 겁니다. 이것도 들고 갑니다. 외국계 약간이라도 매수에 있어요. 신세계가 이제 좀 빠지는데 기관이 지속적으로 관심 있고 하니까 이거 잘 팔아먹고 나왔던 종목이에요. 다시 들어간 겁니다. 자, 여기서 시장만 좀 좋았으면 위로 올라가는데 밑으로 탁 쳐지네요. 아, 많이 쳐져. 그런데 일부 물량이니까 일단 들어갑니다. 자, 일진다이아 이게 좀 문제네. 아, 밑에 120일 지지권이니까 여기 지지될 가능성 높을 겁니다. 들어갑니다. 이것도 외국계 매수세는 들어오네. 기관도 관심 있어요. 수소차가 무시할 부분 아니거든요. 반드시 하나 정도는 갖고 있어야 돼요. 5G 시장이 그렇게 안 좋은데 1%대 지금 선방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들어갑니다. 공기청정기 시장 안 좋은 것 비해서 잘 버티고 있죠. 이것도 들어갑니다. 다
가지고 있는 종목들 던지고 싶은 생각 없어요. 아, 이건 진짜 잘 던졌어. 와, 어저께 던지고 지금 4% 빠져. 야, 이것도 잘 던졌어. 그냥 시원찮으니까. 이제 노리는 종목 현대차 노립니다. 현대차 지금 당장 아니고요. 여기 126,000원권 오면 관심 있어요. 시장 낙폭에 따라서 그냥 갑자기 확 빠지면 주워 담을 겁니다. 여기 샀어요. 119,000원. 그리고 13만원 팔아먹었습니다. 더 가는 거 못 먹어 좀 아쉬운데요. 현대차 관심 있고요. 이 상단에 있는 거 다 관심 있는 거예요. 대림산업도 눌려주면 이거 건설주 중에서 대림산업이 최고 괜찮은 것 같아요. 나머지 다 시원찮습니다. 삼성 엔지니어링하고 두 개 관심 있는데 한칸 내려와라. 대림산업이 훨씬 좋다. 외국인 관심 많이 있어요. 대림산업. 삼성 엔지니어링도 비교적 관심 있고요. 자, 통신주 관심 있습니다. 이제 관심 있어요. 눌려주면 관심 가집니다. SK텔레콤 위주로 합니다. 기관에 쌍끌이 들어오고 있어요. 눌려주면 관심 가집니다. U플러스보다 갑은 SK텔레콤입니다. SK텔레콤 먼저 우선적으로 볼 거고요. 현대모비스 이게 딱 처지면 현대차 처지기 전에 현대모비스 이게 먼저 타이밍 나올 수도 있겠네요. 미치겠네. 이거 들어갔는데 날아가요. 야, 참. KCC 뭡니까? 13.9%. 어닝 쇼크. 나오세요, 이거. KCC. 수소차 시원찮아. 자, 일단 수도박인 수도했는데요. 전저점 인근이죠. 여기 반드시 지켜야 돼요. 여기 깨고 내려가면 진짜 곤란해요. 오늘 여기 저항, 첫 번째 저항을 뚫어서 여기까지 갈 수 있으면 최고 좋은 상황입니다. 자, 현재 10시 14분인데 자,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도세는 계속 지속되고 있고 외국인도 선물 매도 조금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개인과 외국인 매도 나오는 선물을 기관이 다 받아주고 있어요. 현재 코스닥도 스트레이트로 빠져가지고 0.85 빠지고 있고요. 코스피도 0.73 빠지고 있습니다. 이거 분봉을 한번 볼게요. 7시부터 시작하거든요. 좀 빠졌다가 이제 반등 시도는 나오고 있네요. 이게 퍼센테이지가 오늘 7시 딱 시작한 거 적용 안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로는 그렇습니다. 일중 평균치 나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뭐 어쨌든 간에 이거 마이너스 많이 넣으면 안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으로
자, 녹화 방송 기다리실 분도 계실 테니까 일단 한번 녹화 한번 끊고 갈 테니까 여러분들 나가지 마십시오. 계속 방송 오늘 풀로 합니다. 시그널 넣어야 되니까요. 아, 시그널 넣지 맙시다. 그냥. 자, 구독 안 누르고 보고 계신 분들 구독 눌러주시고요. 방송 내용 괜찮다 하시면 좋아요 좀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광고 스킵하지 말아주십시오. 그리고 도움 좀 됐다 싶으시면 실시간 채팅란 옆에 달러 표시 있습니다. 슈퍼챗 닥터케이가 공식적으로 후원도 가능합니다. 추천 방송 올려놓을 테니까 오늘은 풀 방송 할 겁니다. 오늘 옵션 만기일이고 오늘 풀로 방송할 테니까 계속 이어가는 방송 올려놓을 테니까 보시기 바랍니다.